바이든 방한과 새 정부 출범 후 주요 재계 상위 기업의 투자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참가자들은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의 중심이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와 로봇입니다. 지금부터 로봇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뽀거! 로봇주는 사실 연초 가장 주목받는 테마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연초 조직 개편과 함께 로봇 사업화 TF팀을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대규모 M&A를 진행했으며 다른 대기업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KB증권에서는 5월 23일 발간한 로봇에 대한 두 가지 의구심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로봇에 대한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과거에도 주목받았던 로봇주가 이번에 특히 다르게 봐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누가 들어도 미래를 책임질 성장 산업처럼 느껴지는 로봇 산업. 실제로 2010년부터 빠른 속도로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항상 단기 테마로 끝났던 로봇 산업을 좀 더 의미 있게 봐야 할 두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입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1980년부터 2010년의 세계화 시대 때 미국은 생산시설을 중국 및 아시아 국가들로 이전했고 미국은 소프트웨어 부분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부터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방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점을 두었던 점 역시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였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채택률을 보면 생산을 담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채택률은 높습니다. 리쇼어링의 본격화에 따라 미국 시장이 로봇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비용 부담입니다. 높은 물가 상승률과 임금 상승세가 계속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겪어보지 못한 비용 부담 속에서 1980년부터 2010년 세 번째 세계화 때는 신흥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생산에 참여했다면 앞으로는 가성비를 위한 로봇 채택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로봇의 미래 성장을 기대하며 다음 주는 주목해야 할 로봇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공차장의 테마 체크포인트. 로봇 테마가 중장기 성장 테마로 연결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실적과 재무 구조입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한 절대적 조건 중 하나는 실적의 성장입니다. 하지만 국내 로봇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중 이익 레벨이 돋보이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들쑥날쑥한 실적은 물론이고요. 다음은 경쟁력입니다. 글로벌 경쟁 관점으로 볼 때 일본, 독일 등 국가에 비해 제품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사업 제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에서 로봇의 국산화율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뱅키스 주린이들 안녕!